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며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독수리 같은 힘주 시세 모드리 세 힘 얻으리 주를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밖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믿음을 고백을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오고 싶었죠? 이렇게 보니까 나 이런 말 원래 잘 아는데 좋네요. 보고 싶었어요. 감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1학년까지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말만 조금 바꿨는데 1반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 그리고 2반은 조금 창의적인 아이들, 그리고 3반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아주 창조적인 아이들, 그리고 4반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리더 같은 아이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질문만 바꿨는데, 말만 바꿨는데. 실험이 뭐였냐면 물체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 물체에는 평범한 것도 있고 좀 특이한 것도 있어요. 뭐 네모, 세모, 공, 뭐 원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체도 있는데 구부러지고 꼬여있고 막 물결 모양이고 이렇게 조금 이상한 모양인 특이한 모양도 있었어요. 그 물체를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다섯 개 골라서 신기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익숙한 걸 골라서 익숙한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그라미, 뭐 네모, 세모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뭐 집을 만든다든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뭐 책상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듭니다. 2반을 가요. 2반에 가서 똑같이 물체를 보여주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다섯 개만 만들어봐. 아, 다섯 개만 골라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봐 라는 거는 뺐어요. 그러면 이걸 빼면 보기에 특이한 걸 골라요. 막 구부러지고 꼬여있는 거. 왜냐면 집에 다 있으니까, 평범한 건 다 있으니까. 그걸로 그 다음에 다 골라서 자리에 앉으면 이제 그걸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애들은 뒤통수 맞은 느낌인 거야. 이걸로 뭘 만들려는 거야?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막 만드는데 정말 놀랍게도 1반보다 훨씬 더 창조적인 것들을 만든대요. 그리고 3반에 갑니다. 3반에 가서 물체를 먼저 안 보여줘요. 이번에 질문부터예요. 새롭고 신기한 거 뭐 만들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생이잖아. 지구평화 지키는 로봇은 다 나온대. 지구평화 지키는 로봇, 우리가 가장 제일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제일 두려운 순간. 핸드폰 3% 남았을 때. 곧 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충전 안 해도 꺼지지 않는 스마트폰 만들겠다. 막 이런 거 나와요. 막 아이디어가 정말 장난이 아니야. 걔네들이 모은 아이디어만 모으면 우리나라도 와칸다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엄청난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물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가 말한 거 여기서 다섯 개 골라가지고 신기하고 새롭고 새로운 거 니네가 말한 거 만들어봐. 그러면 이반보다 훨씬 더 신기한 거,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네모랑 곰 모양으로 지구평화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조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4반을 갔어요. 4반을 가서 똑같이 신기하고 새로운 거 뭐 만들고 싶어? 물어봅니다.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물체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개 골라봐.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다섯 개 골랐어요.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냅니다. 옆에 짝꿍하고 서로 고른 거 바꿔서 니네가 말한 거 만들어봐. 한 번 더 꼬은 거예요. 그랬더니 3반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냈대요. 4반 아이들에게 4반에 더 특출난 아이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1반이랑 4반이랑 비슷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상황 설정을 다르게 해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4반 아이들이 만든 거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세계 창의력 대회에 나간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나이인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은 문제를 냈어요. 다섯 개 보여주고 신기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봐. 비교를 해봤는데 4반 아이들, 평범한 아이들이 창의력 점수에서 두 배 이상이나 높았대요, 점수가.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려면 되게 좋은 도구가 있어야 되고 아주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능력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서 상황을 재설정을 하니까 아주 평범한 아이들도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들이 됐어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사람이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에게는 다 스토커가 있는 거 다 알죠? 그 스토커가 팬미팅 가면 자기 혼자만의 상황을 설정해서 거기서 살아요. 그 사람은 팬미팅 가면 연예인이 웃어줄 거 아니야. 팬들 보면서 어쨌든 팬들 왔으니까 웃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스토커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어떻게 상황 설정한 줄 알아? 나 때문에 웃은 거야. 나보고 웃은 거야. 나 좋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섭지 막 더럽잖아. 그리고 라방 같은 거 하면 이제 라방 끄면서 밤에 팬들한테 여러분 잘 자요 라고 인사할 거 아니야. 그럼 스토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나한테 인사한 거야. 나한테. 우리 사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서 엉뚱한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요. 예체능, 뭐 예술이나 미술이나 뭐 악기 아니면 뭐 체육하는 친구들한테 대회나 실기 같은 거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연습이고요. 두 번째는 멘탈이에요. 멘탈이 뭐냐면 나를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가예요. 대회를 나갔는데 실기를 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즐기고 오자. 라고 상황을 설정하고 하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더 잘합니다. 연습 때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실수하면 안 돼. 이거 망하면 안 돼. 이거 실수하면 완전 끝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라고 조급하게 생각하잖아. 실수하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실수하게 돼. 내가 상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통하지 못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설정을 해놔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계획을 이루는데 보조자 역할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도와주시면 짜증나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삶에 임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 들으니까 어때? 그냥 마음이 탁 막히지 않아? 감사 너무 힘들잖아. 그쵸? 감사하려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막 행운적인 일이 일어나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안 그런 일이 훨씬 많아. 그래서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감사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랜만에 오늘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학교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교회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알아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지 않아요? 감사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 언제일까? 제일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막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생길 때 감사 못할까?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아니면 미리 감사하는 거. 뭐 좋은 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감사 못하는 상황이 언제인 줄 알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걷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어? 감사해 본 적 없죠? 왜냐하면 걷는 건 당연한 거잖아. 숨 쉬는 거 당연해요. 그래서 숨 쉬고 걷는 거 이런 거 감사 못해요. 우리가 엄마 부모님이 우리 밥 차려주시고 용돈 주시는 거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뭐 교회 사람이니까 교회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밤에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거리에. 그래서 한번 마스크를 내려봤어. 숨을 쉬어봤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놀랐어요. 아니 벌써 이렇게 가을 냄새가 나네. 가을 냄새가 있거든. 나만 알고 있는. 벌써 이렇게 공기가 차졌나? 이렇게 상쾌했나? 처음 느낀 거야. 작년 가을에는 당연했어. 감사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마스크 벗고 숨 쉰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진짜 답답하잖아. 특히 여름에 너무 답답하잖아. 제가 작년 휴가 때는 프라하에 갔거든요. 재작년에는 방콕을 갔어요. 근데 올해 휴가는 집콕을 했어요. 휴가 기간이 다가오면 비행기표 끊고 어디 갈지 어디 놀러 갈지 막 계획 짜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된 거야.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 언제 갈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예배 언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원래는 교회 가는 거 귀찮고 싫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니까 교회 오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원래 싫잖아. 근데 계속 학교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요즘엔 나갔겠지만 집에만 있으니까 학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친구랑 놀고 친구 만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공부는 싫어도 학교는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하기 힘든 감사, 당연한 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하게 됐어요.
정말 좋은 훈련을 하게 됐죠. 감사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감사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우리 고향에서 살던 그 당연한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감사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당연한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늘 감사의 상황으로 설정할 수 있고 감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들, 이렇게 방 청소해 주시는 분들 보면 일이 진짜 힘들어요. 막 매트리스, 무거운 매트리스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두꺼운 이불 빨아야 되고, 막 큰 방이랑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노동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시간 동안 일해서 소모되는 칼로리를 봤더니 테니스 선수가 한 시간 동안 테니스 치는 칼로리랑 똑같은 거야. 운동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운동선수처럼 막 튼튼할 거 아니야. 혈압, 몸무게, 비만도를 측정했더니 일반 사무직이랑 똑같이 나왔어. 운동 전혀 안 한 몸처럼 나온 거야.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호텔에다가 포스터를 붙입니다. 하우스키핑에 소모되는 칼로리 해가지고 이불 빨래에 40칼로리, 뭐 화장실 청소에 60칼로리, 방 청소하는데 70칼로리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막 여기저기 다 붙였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체지방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난 거야. 운동한 효과가 난 거야. 똑같은 일을 계속했거든요. 그거 한 것뿐이에요. 그냥 똑같은 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뀐 거야. 이게 단순 노동이 아니라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과 같은 일이구나라고 믿으니까, 상황이 재설정되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상황을 바꾸면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관순 열사 얼굴을 페이스앱이라는 어플로 이렇게 원래 얼굴을 복원한 사진을 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의 얼굴은 감옥에서 구타당하고 고문당해서 막 퉁퉁 부은 얼굴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복원한 얼굴이 이래요. 그냥 소녀 아니야? 그치? 진짜 평범하고 해맑은 10대 소녀 같잖아요. 유관순이요, 19살에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아빠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하는 걸 봤고, 엄마가 죽는 걸 봤어요. 두 눈으로. 그리고 자기 동생이 일본인들한테 끌려가는 걸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짓밟히는 걸 경험하고 눈으로 봤어요.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다면 유관순은 평범한 소녀였을 거예요. 10대 소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 놓여지니까 이 평범한 소녀가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다. 역사의 영웅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10대들을 볼 때 평범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10대들 중에서 충분히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잠재력을, 국민적 영웅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상황을 못 만났을 뿐이지. 상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잠재력이 발휘되느냐 못하느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가장 극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늘 감사하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생들한테 제가 중1들 올라오면, 우리 부서로 올라오면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중학교 올라오니까 좋아?
중학생 되니까 좋아? 라고 물어봐요. 중학교 때가 좋아? 초등학교 때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학원 너무 많이 다니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고등학생 때가 좋아? 아니면 중학생 때가 좋아? 언제가 좋아? 중학생 때가 좋다고 얘기해요. 대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공부 그렇게 많이 했지만 고등학교 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막 죽어라 고생해도 그래도 10대 때가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늘 좋은 때란 얘기예요.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걸 몰라요. 우리는 이제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때가 감사했구나, 그때가 좋았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을 감사하게 보내야 우리의 다음이 변하는 거예요. 감사한 상황이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평안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힘든 상황인데 고통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상황을 설정하면 정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걱정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러면 정말 그런 상황으로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난 너무 약한 것 같아.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난 너무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황으로 재설정하세요.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으로 그 상황을, 힘든 상황을 재설정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팔아넘기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해버렸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재정의하십니다.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 상황은 예수님이 정의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온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황 설정을 했어. 감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상황을 이겨요. 믿음으로 상황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상황을 정의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상황에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뭘 구해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거, 우리가 계획한 거, 우리가 바라던 거랑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그거 매번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까? 아니, 난 더 많을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응답이 안 된다는 걸 더 많이 경험할걸요? 근데 진짜는 여기서부터야. 하나님이 응답 주셨잖아. 내 뜻에 안 맞는 응답을 주셨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하는 거야. 뭘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응답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응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세요. 진짜 응답은 언제 나오냐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한번 거쳐야 진짜 응답이 나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응답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승리와 평안과 은혜와 기적이라는 은혜라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서 늘 감사의 상황에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삶이 더욱더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늘 감사의 상황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나 42페이지 여호와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온 후에 함께 묵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나요? 말씀이 꽤 길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 중인데 지금까지 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대상으로 이집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해 보이는 나라인 이집트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옳은 선택인가요? 틀렸죠. 틀려도 한참 틀렸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집트를 섬기면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또 그 사람들이 섬기던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평안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이집트 왕은 허풍선일 뿐이야. 이집트는 포로가 될 거야. 너희도 멸망하고 너희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섬기는 너희 사람들도 다 처벌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는데 또 다른 이집트를 섬기게 되다니 이집트도 멸망하게 하시겠죠. 이집트가 과연 그렇다면 약해서 바벨론에게 지는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집트는 군사력이 강했고 나라 자체도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의지하던 무언가가 허무한 것, 또 의미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의지했는데 아, 이거 정말 헛된 거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나요?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친구들이랑 시험 끝나고 이제 놀이공원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놀이공원에 가서 신나게 놀자 하고 친구들이랑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 바이킹을 타게 됐어요. 저는 놀이공원에서 거의 모든 놀이기구를 잘 타진 못하지만 바이킹은 특별히 더 싫어했어요. 뭔가 심장이 이렇게 여기까지 차오르는 그런 느낌과 아주 이 앉아봐도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놀이기구 중에서 바이킹을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안 타고 싶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꼭 너가 같이 탔으면 좋겠다 하고 저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큰 그런 친구가 아 너가 뭐 날아가기라도 하면 자기가 잡아줄 테니 한번 타보자 하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만 믿고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거죠. 그 친구만 믿고 이제 바이킹을 타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 옆에 꼭 붙어서 바이킹을 탔는데 이렇게 바이킹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순간 이게 웬걸 그 친구가 저보다 소리를 더 지르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안전바를 잡고 하면서 타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무슨 온 놀이공원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비명을 엄청 지르는 거예요. 제가 타기 전에는 이 친구를 정말 의지했습니다. 정말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타면서 너무 허무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헛된 걸 붙잡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듬직한 친구라든지 똑똑해 보이는 친구라든지 저보다 더 성숙해서 고민을 잘 들어주는 선생님, 가족, 뭐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실력, 능력들 이런 것이든지 그 중에 완벽한 것,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 뛰어나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변하고 또 쓸모없어지게 되고 나를 허무하게 만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또 의지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집트를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것이 정말 허무했던 것처럼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능력이 바뀌고 우리의 잠재력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상황에 가장 최고의 상황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의 상황에 놓여짐으로 우리가 늘 최고의 상황에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예배 드리든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감사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모든 순간을 감사의 상황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